플로어타임 홈스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의 발달을 주도하는 1차적 공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서 익힌 사회성을 가지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데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를 가르쳐야 할 1차적인 책임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사회성 자극을 줄 때 아동의 사회성이 풍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성 발달 치료를 센터가 아니라 바로 가정 내 홈스쿨로 진행해야 할 핵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주입식이나 훈육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동 중심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하고요. 아동의 특성이 배려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모두 다르기에 모두 다른 방식으로 배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성 발달을 유도할 때 플로어타임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플로어타임 홈스쿨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유도할 때 아동 중심적인 원칙과 가정 내 치료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로어타임 홈스쿨은 아동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플로어타임 홈스쿨에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로어타임 홈스쿨에는 감각편, 인지편, 플로어타임 온라인 코칭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성 발달이라는 것은 감각 발달과 인지 발달이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사회성 발달이 낮은 단계에서는 감각 발달이 중요성이 크게 다루어져야 하고요. 사회성 발달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인지 발달의 중요성이 크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교류 능력과 언어 발달이 과제로 되는 낮은 수준의 사회성을 보이는 저기능 아동들은 홈스쿨의 감각 편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언어의 활용성과 추상적인 사고 능력, 학습 능력의 개선 등 높은 수준의 사회성 발달이 과제로 되는 고기능 아동이나 경계성 지능의 아동들은 홈스쿨 인지편이 권장됩니다. 또한 아동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플로어타임 방법을 실전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로어타임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이 추천됩니다. 홈스쿨 프로그램은 다른 여타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보다 매우 훌륭한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홈스쿨 프로그램이 개발된 배경 이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이론인 플로어타임 이론입니다. 둘째는 최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뇌인지과학 이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하여 감각 발달, 인지 발달을 이루고 그 결과 사회성 발달이 풍부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홈스쿨에서 감각 발달 파트는 과거 단순하게 감각 통합 이론을 넘어서 감각 발달 치료, 즉 센서리 인리치먼트 테라피라는 개념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리 인리치먼트 테라피에서는 단순한 감각 경험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감각과 감각 사이의 차이를 경험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각 차이를 경험을 더욱 세밀하고 더욱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감각의 통합 과정도 단순 운동 감각 통합에 머물지 않고요. 다양한 영역의 감각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스쿨의 인지 파트는요, 암기식이나 주입식 지식 습득 과정을 지향하고요, 인지 능력 자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암기식 접근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 발달, 인지 발달 과정 자체가 매우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요. 그보다 더 큰 성과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각 치료와 인지 치료, 플로어타임 치료라는 것이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홈스쿨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각적인 개선과 인지적인 개선, 사회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